맨 위에 있는 카드 5장을 버리고 적과 모든 적과 적 넥서스에 버려진 피해만큼 입힙니다. 다리우스한테 오뎀 들어가면 돼요. 5개 버리면 돼. 허지야! 롤 출첵은 했냐고요? 롤 출첵을 왜 해요? 딩거 능력은 주문 시전하면은 포탑 주는 거예요. 코스트마다 4코스면 이렇게 주고. 아이오니아 채비즈 블라디 100이라고 불러오신 거 100에 블라디가 없는데요. 뭐라고요? 세비지 블라디 덱이라고 불러온 거 덱에 블라디가 없다고요? 아, 엘루크 덱에 블라디가 없다고? 그 블라디 덱이라고 했는데? 세비지 블라디 덱 추천드립니다. 아, 씨바. 블라디 덱인 줄 알았잖아. 엉철 없는 엉철 팀이었네. 이 요들과 난 한패다. 전력 질적. 블라디 덱 세긴 하네요. 블라디 없으니까. 아군 하나를 뒷줄에 소환하면 2라운드에 1, 2를 이시액트합니다. 덱 닭공이네 저거. 포착불가 되겠다. 이거 빨간 색깔 갖고 온 애들은 다 거의 어그로더라고. 보호막구요. 그러면서 드로우 하나 해주고요. 그럼 주문 썼으니까 또 줄어들고요. 녹서스 그냥 돌량 아니냐고? 녹서스도 근데 따르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얘는 어그로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걸로 갈게요. 제드는 자를래. 제드는 무섭다. 얘는 옆에 그림자 나와가지고 때리면 너무 아프던데? 자르고 가겠습니다. 채팅 많이 있으면은 받냐고요? 아니요. 운 좋아야 받아요. 사님 오늘 몇 시까지 할 거 같냐? 맞나요? 최대한 많이? 이게 빙고라고.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. 맞아야겠는데. 뜨거우니까 조심해. 아니 이거는 안 되겠는데? 아 근데 맞아야 되는데? 잠깐만. 이거 포착 불가인데? 조졌는데? 이거 어떡하지? 도대체가? 귀여운 코로 눌러주세요. 아니 이거 어떡하지? 막을 수 없는 건가? 막을 수가 없어. 너무 강해. 아 진짜 미쳤어. 아 이거는 막아야 돼. 미쳤나봐. 7대면 넣겠대. 안 돼 이 새끼야. 그건 안 돼. 이거 버리자. 이건 아니지. 그거 욕심이 많네. 6댐? 이 개똥댁 뭔가요? 총알이다 그냥 들어가 있네. 포악질 나오게. 이거 제가 만든 덱은 아니고 어디서 봤지? 스케더에 딩거덱이라고 올라왔었던 거 베꼈었나? 아 이것도 죽을 것 같아 나가자마자. 아니 안 써봤죠 아직. 그냥 방송에서 굴리려고 하나 가져왔어. 이런 젠장할. 그냥 나가야 돼. 안 나가면은 말이 안 되는데. 얘 가지고 받아주자 그냥. 절수야. 어쩔 수 없어. 템포 너무 밀려. 천보도 있고요. 아까 전에 천보 하나 걸어놓긴 했거든. 8코까지 버티면은 덱 맨 위에 있는 카드 5장을 버리고 적과 넥서스에 피해를 준대요. 그 77맨 아세요? 하스? 그것처럼 바바바방 하는 거거든. 주문이 많아서 3,4뎀 나오니까. 난 어차피 공격 안 할 거라 상관없긴 해. 힐 해주고요. 그래야지 방어할 수 있는 포탑을 만들어낼 수 있어. 방어용. 얘는 못 맞고 얘를 막아야겠네요. 일회용인데 내 라운드 끝나기 전에만 내면 돼요. 지금 안 내도 됩니다. 내는 거 복원해도 돼요. 마침 조수가 필요했는데 말이죠. 오케이. 이러고 수비를 얘랑
얘로 막아야 되나? 안 돼. 아, 몰라. 봐야 돼. 솔직히 봐야 돼요. 하나만 더 내라. 한 번 맞게. 헐, 바로 친다. 넥서스한테 1피를 줍니다. 이거 막아야 되겠죠, 당연히. 너무 아파요, 이거. 말이 안 돼요. 예상했던 결과예요. 와, 잠깐만. 이거 죽으면 넥서스에 피 2주고. 이거 공격할 때 이미 1 줘놨어. 그럼, 아, 미쳐. 아니, 개쎄. 개카운터야, 이거. 빙거 써본 적이 없던데. 레벨업한 빙거. 효과 좀 보여주세요. 레벨업한 빙거요? 강화 부탑을 똑같아요. 하이머딘 거 큐 찍은 거예요, 그냥. 하수인 하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하수인한 이거 즉발이라서 막지도 못하네. 아니 근데 이거 맞는 거보단 나아요. 그냥 딘거 뒤지는 게 나 차라리. 이게 4점을 맞는다? 말이 안 돼. 어쩔 수 없어. 딘거 뒤지면 미리는 어쩌냐고요? 이거 8턴까지만 뻐개야지 뭐 어쩔 수 없지. 그다음 집중을 여기서 써놓읍시다. 룩삼님 덕분에 아니다. 받아서 재밌게 써놓지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써놓자. 제가 넘기면 그냥 넘겨진다 이거. 룩삼님 덕분에 받아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 만원원 감사합니다. 저 때문에 받은 건 아니죠. 본인 운이 좋아서 받은 거지. 이거 하이머딘가 돼. 이러면 넘겨서 얘네로 방어합시다. 아, 방어합시다. 저는 공격을 못하겠네요. 그럼 여기서 공격은 안 할 거고 공격은 안 하는 게 맞아. 패스. 아무것도 안 할게요. 보고 할게요. 보고. 거부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. 어 그냥 넘겼네. 나 코스 다 버렸다. 하지만 다 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. 왜냐면 요거는 막아줘요. 얘만 못 막고 여기서 직발 써도 되고. 이봐 여기야. 이거는 막지 맙시다. 요거랑 체력 회복을 합시다. 체력 회복하고 이걸로 막자. 이렇게만. 얘는 못 막으니까 포착불가니까. 맞아 녹사 쓰면은 그것도 있어. 다리우스 그 학살로 변하는 그거 도끼 4대 필살 격갑. 그러면 얘가 아직 안 냈으니까 얘는 못 낸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턴을 넘기고 얘가 또 아무것도 안 낸다. 그럼 나도 못 내거든요. 그러니까 다음 턴에 얘가 나가면서 공격하자. 얘를 먼저 나가있지. 루그스님 아이디 새로 받았나요? 오늘 새 덱 보여주나요? 못 받았고요. 저도 운이 없어서 못 받았네요. 큰일 났다리. 되게 맨 위에 있는 카드 다섯 장을 버리고 주문 카드 하나당 피해 1씩 입힌다는 거니까 다섯 개를 뽑으면은 뒤진단 거예요. 귀엽네요. 얘도 나갈까? 직발을 지금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. 지금 쓰자. 지금 뽑고 한 번 더 쓰라고 할게요. 왜냐면 더 2만화를 더 쓰고 내야지 얘가 더 폭발적이야. 뒤졌어. 아, 내가 뒤지나? 죽겠네. 자 보세요. 갑니다. 맨 위에 있는 카드 5장을 버리고 적과 모든 적과 적 넥서스에 버려진 피해만큼 입힙니다. 오뎀 들어가요. 다리우스한테 오뎀 들어가면 돼요. 5개 버리면 돼. 커지야 5대1 10가능 주문 개많음. 여기 26장 중에 5장 뽑으면 돼. 땡글땡구리 구리님 6개월구도 감사합니다. 어 거부 없어. 어 아이언 좋겠다. 나! 아 씨발 아 저 존나 사기예요. 아이 전부 다 어그로 쳐넣어놓고 저 거부만 3개 넣은 것 같아 저거. 거부를 거부해. 거부해 거부. 그 거부를 또 거부하니? 응 안돼. 그럼 다 뒤져. 자 한번 뽑아볼게요. 다섯 장 주문 몇 개 있어. 가라! 뒤졌다 나이스! 오뎀 꺼줘. 그러면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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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로 공격을 합니다.
기절 아깝다고? 거부 안 하는 게 더 아깝죠. 욕심이야. 이것까지 쓰겠다는 건 너무 욕심이었어. 포착 불가로 수비할 수 있어요. 근데 안 한 거예요, 상대방이. 왜냐? 이걸로 죽이려고. 하지만 저는 기절이 있어요. 이게 거부거나 오른쪽에서 거부가 나오지 않는 한 전 안 죽어요. 그래도 이거 자 여기 거부 없. 아 씨발 왜 이렇게 느낌 쎄야지. 아씨 아 느낌 존나 쎄한데 이거. 거부 아니면 근데 거부를 거부로 해서 거부를 거부로 막으면 돼요. 그러니까 거부에 거부가 아니면은 거부할 수 있어요. 기절 일단 쓸게요. 나이스. 꺼져. 그러면 딩거는 굳이 낼 필요가 있나? 있지. 아니 없어. 낼게요. 논리적인 결과네요. 안 낼 이유는 없는 것 같아. 너무 유리해서. 이거 죽지만 않는다면 전체 마법 이거 다 써가지고. 그러니까 코스트가 너무 많잖아. 그래서 전체 이렇게 쓸리는 게 있으면 내기 싫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았는데. 거부를 거부해. 싫어. 하지마. 거부. 조싹이야 그냥. 넌 안 돼. 자 그러면서 타워 갖고 와. 포착 불가. 아 개꿀이야.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어. 그럼 하나 더 내. 이 발명품은 말 그대로 지갑 변동을 일으킬 겁니다. 아싸 이러고 바로 공격해야지. 그러면 얘만 내요. 그럼 얘로 막잖아. 그럼 킬각 안 나오죠. 그럼 얘도 내요. 이렇게 두 개 내. 그러면 두 개 전체 1대 맞으면 어떡해? 그럼 얘도 내. 동의합니다. 그냥 다 내자. 어리석은 것들. 안 죽겠지 뭐. 아니야 막을 거. 포착부가 하나. 안전하게 전투 중인 거를 죽일 수도 있잖아. 나 아직 카드를 못 외웠어. 압도는 공격 턴에만 발동되죠. 잘 가고. 깔끔.